안녕하세요. 포마사 부엉이쌤입니다. 자, 자취 문제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, 두 점에 서,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자치고 하는 겁니다. 자, 두 점에 서,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. 이놈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요 문제에 적용을 좀 시켜보도록 하죠. 점 A, 2, 1. 점 B, 6, 3. 자, 이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. 이 우리가 구하는 점 P가 되겠습니다. 문제에서는 이제 A, B라고 했고 내가 P라고 이름을 붙여놨죠. 이 P점이 되는데 사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무지하게 많이 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죠. 선분 AB를 그었을 때 선분 AB의 중점을 찾습니다. 자, 중점 AN과 BM의 길이가 같게 되겠죠. 자, 이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 위에 어느 점을 찍든 간에 이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같게 되죠. 왜요? 삼각형 PMA와 삼각형 PMB는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 PA, PB는 서로 길이가 같습니다. 자, P를 여기 찍어볼까요? 여기를 찍어도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 구하게 되면 아, 여기서 요 길이 요거를 Q라고 합시다. QM은 공통. MA와 MB는 길이가 같고 그리고 직각, 직각으로 같으니까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되겠죠. 그러니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 QA와 QB 길이가 같다. 아, 어느 점을 찍어도 되는구나.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이제 우리는 P점이 어디 위에 있는지가 좀 해석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점과 B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 P는 결국 뭐가 된다?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. 요 위에 있다.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되셨나요?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. 그래서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이다.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? 이 P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? 이 선분 위에 있으니까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구해보면 되겠죠? 우선 수직과 2등분 두 가지가 있으니까 수직 조건하고 2등분 조건 두 가지를 씁니다. 자, 첫 번째 수직 조건에서 어떻게 돼요? 이 직선은 수직 이등분선은 선분 AB와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1이다.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? AB의 기울기. 선분 AB의 기울기는 6 빼기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1. 이렇게 정리되죠? 해서 4분의 4가 되니까 1 됩니다. 되셨나요? 따라서 내가 구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 요 놈은 마이너스 1이다. 자, 요걸 한 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기울기 마이너스 1 되셨죠? 그 다음 두 번째는 2등분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점이죠. 중점. 그래서 중점 조건. 자, 선분 AB의 중점 M은 어떻게 돼요? 2분의 이렇게 가야 되죠? X좌표 두 개 더하고 콤마 2분의 Y좌표도 두 개 더하고 그래서 중점은 8이니까 4, 얘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이 중점 좌표가 4, 1인 것도 보였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4, 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네요. 해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4 더하기 1 이렇게 되나요? 자, 이 직선 위에 이제 P가 있게 됩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우리 요 직선의 방정식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
되셨죠? 자, 같은 거리 있는 점이 다치 구했습니다. 요 놈,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되겠네요. 요거 기억해 두시고, 자, 정리해 봅시다, 또. 자, 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다라고 되었습니다. 헌데, 문제 보니까 이 p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어요? y 꼴 x 플러스 1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p라는 점은 요 직선 위의 점인 동시에 요 직선 위의 점이 되니까 결국 두 직선의 교점이겠구나.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. 자, 교점 나왔으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습니다. y 꼴 되었으니까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같다. 요렇게 두시면 되겠고요. 넘기면 2x는 4. 다 되어서 x값은 2가 되겠습니다. 자, x2를 여기 집어넣나? 여기 집어넣나? y값은 3 나오네요. 그러면 내가 구하는 점 a,b는 2,3이 될 것이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 플러스 b는 2 더하기 3이니까 5다. 요렇게 답내시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자,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. 어떻게요?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이다. 선분의 수직 2등분선. 그래서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두 개를 챙겨야 된다.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. 자, 복습 잘 하시고요.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. 뿅!